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끔찍한 장이었습니다. 정말 빨리 핵심화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은 계좌 꿀도 보기 싫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코스피는 1.1%나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2.2%나 하락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뭐 최근으로 좀 오르긴 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 어차피 뭐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코스닥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그 예측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기리분들이 많이 힘드실 듯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코스피는 어쨌든 60일선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뭐더 떨어져봐야 뭐 120일선이겠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반면, 그러나 코스닥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라는 이야기가 그냥 절로 나올 것 같죠. 물론 이렇게 줄을 이렇게 쓱 그어보면은 이제는 하단 쪽에 도착을 했고, 이 정도 락했으면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주겠지라는 기대감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전히 하락 추세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저녁 미국장이 매우 뜨거워야 우리가 내일 숨좀쉴것 같네요. 매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개인 매수했고요. 외국인 소량 매도했고요. 연기금은 뭐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셀트리온, KB금융, KTNG,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를 매수. 그리고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기아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이 급등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근데 어차피 이기는 거는 트럼프가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트럼프 관련주는 또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유발한 전 세계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와중에 트럼프 관련주는 계속 올라갑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 등 우크라 재건주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 종목단에서 유일하게 좋았던 섹터는 화장품 관련주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환율은 3.5원 하락해 1388원. 그리고 원자재를 보면은 그냥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크게 뭐 변동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는 어땠나 봤더니 니케이랑 상해 하락하긴 했지만 1% 정도의 하락이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항셍은 0.8% 오히려 상승한 걸볼수 있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0.5%나 상승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니까 아, 외국인의 장난이 좀 끼어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장 중반까지 8천억이나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마지막에는 대부분 상환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좀 오르길 진심으로 바라볼게요.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코스닥 레버리지, 삼성전자, 코스피 레버리지, SK이닉스, LG엔솔, 삼성SDI, 삼성전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삼천당 제약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KTNG, 신한지주,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한미반도체, 이스페다이스, 두산에너빌리티, 기아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셀트리온, 삼바,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네이버, KTNG, 시프트업을 매수합니다. 수요일째입니다. 내일은 KB금융,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출주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 시행,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폰 출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트럼프 관련주네요. 오크라 재건,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우크라 재건주가 좋았습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통화 소식에 현대에버다임 상한가, 데모 상한가, HD 현대건설기계 15% 상승, 다산네트워크 15% 상승, 삼부토건 13% 상승, SG 13% 상승, SY스틸텍 9% 상승, HD 현대인프라코어 6% 상승. 가상화폐 관련주 좋았습니다. 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갤럭시아 모니터리 12% 상승, 우리 기술 투자 3% 상승, 하나투자증권 2% 상승합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신조선가 지수 상승세 플러스 LNGC 발주 확대 예상에 HD 한국조선의 양 7%나 급등하고 STX 중공업도 8%나 상승합니다. HD 현대미포 2% 상승, HD 현대중공업 3% 상승. 그리고 피팅밸브 관련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광밴드 7% 상승, 태광 7% 상승, 화성밸브 5% 상승, 하이로코리아 2% 상승. 화장품 관련주 좋았습니다. 수출 실적 호조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데이 흥행 소식이 나오며 아모레퍼시픽 8% 급등, 실리콘투 3% 상승, 애경산업 6% 상승, 한국콜마 4% 상승합니다. IT 대란 관련주가 장 초반 좋다가 말았습니다. 모니터랩 8% 상승, SGA 솔루션즈 19% 상승,
센지랩 3% 상승, 솔트웨어 5% 상승.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락합니다. 트럼프 관련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 반대에 있는 LG 엔솔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LG 엔솔, 미국 배터리 3공장 건설 일시 중단 소식 등 2차 전지에는 악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엔솔 마이너스 5%, LG 화학 마이너스 4%, 에코프로 마이너스 5%,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6% 하락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1.6% 하락, SK하이닉스 2% 하락, 한미반도체 3% 하락, PSK홀딩스 9%나 하락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전부 다 하락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내일은 제발 좀 뜨겁길 바라며 오늘의 공부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